87번 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X가 없대요. 공집합이 되도록. 만족한 X가 없게 만들어주는 자연수 A를 순서대로 나열한 게 ANL이었으니까, 자연수 A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해가 없도록 만드는 A를 결정을 하고 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A를 결정을 하면 이걸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어. 공집합이야. 그렇게 만들어주는 A를 결정하세요. 그럼 A를 집어넣으면 양쪽이 식이니까 X를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3일 때가 처음으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개 가지고는 이해가 잘안 되니까 한번 적어 봅시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수식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대입하니까 0, a,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 범위 내에 있는 a는 1인데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A를 결정해서 X가 없어야 되는데,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A가 1, 2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A, 1을 결정을 했더니 수식을 만족하는 X가 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걸 만족하는 X는 1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 2는 우리가 원하는 AN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A를 결정하고 X가 있냐 없냐? 어? 있네. 왜? X에 1을 대입했을 때 우리는 A에 1, 2를 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답으로 가기 위해서 X를 먼저 대입해보는 게더 나은 풀이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대입을 해봅시다. 2를 대입하면 3에서부터 A는 뭐가 되나요? 8?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범위 내의 A는 4, 5, 6, 7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2라면 이런 A가 가능해라는 이 말이 A에다가 4를 결정하면 그걸 만족하는 X는 2라는 친구가 존재해라고 볼수 있죠. A에 5를 대입하면 2가 존재해. 그렇다면 여기 적은 4, 5, 6, 7도 우리가 원하는 AN의 자격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미로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몇개더 적어 봅시다. X에 3을 대입했더니 8에서부터 얼마가 되나요? 9 더하기 6, 15. 그러면 A는 9에서부터 14까지 가능하고요.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니까 15에서부터 15, 4, 16, 8, 2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는 16에서부터 23까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A가 끊어지는 부분이 좀 존재하네요. 이 부분에서 A 3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니까 A 8이 없고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A는 15가 없습니다. 자, 연속되는 A가 1이면 X1이 있어. 4, 5, 6, 7이면 X2가 있어. 그렇다면 A가 3일 때는 대입을 해보면 없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9에서 14까지는 X3이 존재해. 반대로 X3이면 9에서 14가 가능해. 그렇다면 4에 끼어있는 8은 뭐야? 8을 넣으면 만족한 X가 없다라는 거죠. 15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A3이 아마 우리가 구하고 있는 A1이 되고, 이게 A2가 되고, 이런 A3가 되고,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대입법으로 한없이 갈 수는 없는 거고,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을 적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1, 양변에 1을 더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제곱으로 적읍시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 x제곱이랑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떤 의미인가요? 연속되는 자인, 연속되는 제곱수죠. 연속되는 제곱수에서 등호가 없이 중간에 끼어 있는 수가 a에다가 이제 생각해볼까? 뭘 지정하면 과연 x는 없을까? a 플러스 1이 과연 무엇이 되면 x 제곱이랑 x 플러스 1 제곱 사이에 존재하지 x가 존재 못할까? 힌트는 제곱수죠. 연속되는 제곱수죠. 그렇다면 a 플러스 1이 뭐가 되어준다면 이게 만약에 제곱수면 어떻게 될까? 제곱수면 연속되는 제곱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요 놈도 제곱수인데 그 다음 제곱수가 여기인데 중간에 어떤 제곱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a 더하기 1이 어떤 제곱수가 되어준다면 그러면 x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습니다. a 플러스 1이 제곱수가 되면. 자, 그런데 첫 번째 가능한 a1이 3이었죠. 그렇다면 제곱수가 k제곱에서 k1부터 대입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n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a 더하기 1이 첫 번째 가능한 것은 여기에다 1이 아닌 2의 제곱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a를 1을 넘겨서 생각하면 어떤 제곱수 빼기 1을 an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n번째 처음에 3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 그러면 여기다 2의 제곱 빼기 1 하면 되니까 n 더하기 1 제곱 빼기 1 이런 형태로 수식을 결정 지어 준다 그러면 우리 an 결정이 되는 거죠. 1 대입하면 a1은 3, 2를 대입하면 a2는 8, 15 이렇게 맞죠? 왜냐면 a는 자연수니까 k가 1부터는 아닌 것 같아. 시작은 2부터 시작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자연수니까요. 그럼 a는 결정되었죠? 전개하고 1 빼버리면 n제곱 더하기 2에 묶으면 n 더하기 2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an이 되겠다. 이제 문제풀이로 가봅시다. 그래서 부분 합구해 볼게요. 1부터 n까지 an분의 1 은 시그마의 자 부분분수 분리를 해보면 2분의 1 앞에 오고 그러면 2분의 1에 앞에 두 개 남고요 끝에 두 개 남겠죠. 그래서 리미트 구하면 이 부분이 0으로 갈 테니까 이 부분이 0으로 갈 테니까 여기에서 2분의 3 2분의 1 곱해가지고 4분의 3이라는 극한을 가지게 되겠죠. 말이 좀 어렵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를 구하고 있는가, 아 제곱수가 되면 되는구나 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수식적 변형이 1을 넘겨 가지고 연속되는 제곱수 사이에서 안 되는 게 뭐지 이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이랑 8이랑 15랑 아마 그 다음 제곱수 빼면 뭐 24 정도 되려나요. 여기에서 규칙성을 찾는 어떤 대입법적 방법도 가능은 하겠는데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곱수 사이에 끼어있는 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